종목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네. 어떤 곡을 할지 네. 지금 몇 곡 정도 저희 곡수가 꽤 돼요. 사실 옛날 가수다 보니까 앨범 한 장에 20곡 그렇죠. 아니, 노래야 많지. 네. 노래야 많은데 이제 좀 6곡, 7곡 정도 하면 될까요? 예? 이게 앵콜까지 또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 안무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나이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달아 몇 곡 정도를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안무를 살짝 좀 우리에 맞게 변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양아치지! 그게 양아치지! 근데 생각을 해봐. 제키 팬이 온단 말이에요. 팬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그분들은 다 기억을 하셔. 아, 그들도 가물가물할 거야. 아, 그분들 두 번 울릴 거야? 근데 저기 옷은 어떡할 거야? 옷은 그 옛날 거 입을 거야? 옷은 옛날 그대로 입어야 돼요? 아니면 아 옛날 거 그대로 입어야 돼? 그대로 입어야지. 아, 옛날 맛이 나지. 그대로요? 그럼. 형이 그때 입으셨던 그런 아직 그대로요? 그럼 그거 입어야지. 아니 그럼 생각해봐. 그럼 안무 줄여. 옷도 요즘처럼 입어. 이게 무슨 재키야 이게? 이게 무슨 재키야? 옛날. 아, 어쨌든 저 노래를 좀 한번 그러면 저희가 좀 몇 개 좀 가져온 게 있을까 좀 봅시다. 학원 별고. 학원 별고. 예. 야 난 이거 너 오랜만에 봐. 아니 근데 이런 영상 보는 게 더 이상해. 어 재진이. 아 재진이요? 예. 네. 아 나오네 나오네 아리아리오 스리스리오 네 상훈이 아리아리아리 공부 고개를 모두 다 넘어간다 음악 미스를 전이 밀어들고 극양대를 벗어버려야 일단 학원별곡 근데 이거 저 학원별곡은 재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저희가 되게 많이 좀 힘들어하는 곡이거든요. 사람이 노래가 좀 힘들죠 이게. 힘든 거 힘든 거보다도 그래요. 네, 저희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 같아요. 아, 재진 씨는 어때요? 아, 전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아 진짜. 아 근데 이 노래를 꼭 좀 하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재진 씨는? 데뷔곡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데뷔곡이기 때문에. 예. 그 뭐 H.O.T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사의 후예를 안 부르게 되면 뭔가. 아 전사의 후예는 그렇죠. 좋잖아요. 전사의 후예는 좋잖아요. 전사의 후예는 좋은데 학원별 곡은 부르다고요? 정말 부르려. 저는 하고 싶어요. 다른 좋은 곡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럼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좀 의견이 갈리니까 요건 한번 일단